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평소와 조금 다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몸은 기억한다. 아, 정말 이 책, 일단 이 책은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대박이냐면은 먼저 정말 많은 추천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수식어들 몇 개만 보셔도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걸작, 역작, 뭐 바이블, 경탄을 자아내는 책, 보기 드문 책,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놀라운 책, 뭐 등등 좀 어마어마하죠. 사실 처음에 이런 칭찬 일색인 그 추천사들을 쭉 읽으면서 뭐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이 책을 추켜세우는 걸까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PTSD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족한 제가 봐도 이게 좀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알려진 PTSD와 관련한 그런 모든 지식의 어떤 핵심에 계시는 분이시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자이신 베셀 반 데어 콜크 이 박사님의 어떤 넘사벽 클래스 그 위대함을 그냥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허투루 넘어가는 장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한 장 한 장 안에 그 내용을 위해서 투자된 어떤 그 연구 시간이라든지 그 노력의 삶을 그 값으로 따진다면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성과를 이룬 또 실패한 결과까지 PTSD의 역사이자 뭐 모든 것을 집대성한 엄청 잘 쓰여진 바이블 같은 그런 종합 바이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은 2016년도에 처음 출간되었고 또 2020년 10월에 다시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책이 정말 두껍고요. 와,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이렇게 듬성듬성 10분 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어떤 전체 맥락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시간도 엄청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가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 읽으면 손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책은 PTSD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많이 알려진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우와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다미주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미주 이론은 그러니까 신경 생물학에서 다루는 이 책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 그리고 그 상처라 부르는 그 트라우마 어떻게 몸이 기억할까? 그리고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등등과 관련해서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는 뇌와 신체 여러 장기들이나 어떤 감각기관들과 연결된 그 신경에 관련해서 다루는 이론인데요. 이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계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는 뭐예요? 간단하게 안정과 위협을 이렇게 느끼는 영역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대립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우리 인체의 그 항상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미주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위험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라우마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이 아닌 몸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등등과 관련된 아주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이 책을 사게 되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굉장히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의 DSM 진단 체계 안에 존재하는 그 PTSD라는 진단명과 관련해서 의학계를 포함한 아주 그 거대 산업과 정치적인 부분까지 관련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한 번 더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인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속한 협회의 컨퍼런스에서 IFS라는 4명 가족 체계
그 치료 모델,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몸은 기억한다 이 책에서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해서 한 파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만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책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 공부할 때 자주 교재 구매하는 학지사의 책이에요. 아무튼 공부할 게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영역을 다루는 부분에서 사실 PTSD나 트라우마 관련한 전문적 치료는 보통은 정신의학과에서 주류로 다루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정신의학 영역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이 필요하구나를 이제 좀 깨달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설득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신과 약물과 주로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이나 이 관련한 심리치료 혹은 아주 많이 알려진 EMDR뿐 아니라 또 뇌파신경치료죠. 뉴로 피드백이나 마음챙김, 명상, 또 음악이나 연극치료 등의 어떤 예술치료 영역, 그리고 요가. 네, 저도 생소했는데 요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뭐 조각 맞추기, 구조 만들기 등으로 명명된 그런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약 먹고 이렇게 심리치료 받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치료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시면서 설득을 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PTSD를 다룰 때 각각의 고유의 영역만이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의 치료 방법만이 이 PTSD 치료의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또 치료에 대한 고정된 그 생각의 틀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트라우마뿐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영역의 모든 분들이 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출판 시장에 트라우마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몇 권 정도밖에는 못 읽어봤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 책들은 아무래도 심리 치료적 접근으로 주로 이 증상을 다루는데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책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학지사에서 트라우마 관련 아주 따끈한 신간이 나왔길래 이 몸은 기억한다 읽으면서 좀 같이 공부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책은 트라우마 당사자뿐 아니라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너무 깊어서 2차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몸은 기억한다 이 책을 읽으면요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시각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당 부분 트라우마 관련 연구의 발전에는 사실 신경과학이죠. 뇌 그리고 신경생물학의 어떤 그 발전이 그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와 뗄래야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연관된 지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 전반에 걸쳐서 아주 주로 골고루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정신분석학 같은 그런 심리치료적 접근이나 감각통합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그런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PTSD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실제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증상들, 행동들, 그 마음에 대해서 매우 깊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회복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그냥 무조건 읽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소 강압적으로 책을 권면하는 영상이었죠. 광고 아니고요. 진짜 너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